안녕하세요. 팬크래프트입니다. 여러분, 펜 잡는 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세요. 펜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우선 육각 연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삼각형의 끝을 잘라내면, 이렇게 육각형이 되죠? 이 상태에서 자 엄지 아 검지 엄지 중지를 꽉 쥐는 게 아니라 그냥 올려놓으세요. 얹어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보시면 지금 검지가 약간 구부러져 있죠. 근데 이렇게 구부러진 게 아니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진 걸볼수 있고요. 엄지도 보세요. 엄지도 보시면 검지랑 같은 모양이죠. 이 모양이라는 것 자체가 손에 힘이 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쥐시는 분 있으시죠? 이렇게 엄지를 감싸 쥐는 엄지로 연필을 감싸 쥐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 한글은 필기 각도가 높아야지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글씨를 쓰기가 편한데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글씨가 학창 시절에 그 반듯반듯 글씨, 네모네모 글씨를 많이 쓰잖아요. 다이어리 글씨 같은 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분들도 아마 이렇게 잡았을 거예요. 이렇게 잡다가 배우긴 이렇게 배웠는데, 쓰다 보니까 뭔가 이게 반듯반듯하게 안 되고, 뭔가 끝으로 갈수록 흔들리는 이런 획을 경험을 하고 나서 점점 손가락에 힘을 많이 주게 됩니다. 힘을 많이 주게 되면 끝이 흔들리지 않도록 손가락에 힘을 많이 주겠죠? 손끝에. 그러면 손이 이렇게 꺾이고, 그리고 여기 엄지 보시면은 손톱이 하얗게 되죠? 이게 힘이 많이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손이 너무 아프니까 점점 이렇게 마라지게 됩니다. 자, 근데 말아주게 되면은 필기 각도가 어때요? 이렇게 했을 때는 약간 누워 있잖아요. 근데 말아주면 필기 각도가 서죠? 그러면서 똑바른 세로획이나 가로획을 긋기가 편해질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쓰게 되면 손가락이 아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 앞으로 이렇게 해볼 거예요. 자, 제가 말한 대로 손을 얹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손끝에 힘을 주게 된 이유는 여기 있는 홈이 여기나 여기 홈이 아니라 그냥 이 아무것도 없는 밋밋한 부분에 펜 뒤축을 걸쳤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계속 흔들리거든요. 쓸 때마다. 이렇게 큰 범위로. 근데 뒤에가 흔들리는데 앞에를 꽉 잡는다고 해서 뒤에가 흔들리지 않을까요? 뒤에도 똑같이 흔들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쥐게 되는 거예요. 이쪽과 이쪽 면을 이용해서 꽉 쥐려고 뒤에가 흔들리지 않도록 꽉 쥐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쥐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반대로 이쪽 홈이나 이쪽 홈에 연필을 걸치면 되겠죠. 자, 어때요? 손에는 힘을 절대 주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혹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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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편한 방법대로 둘 중에 하나를 맞춰 보시면 좋아요. 근데 저는 보통 한글 필기체 같이 이렇게 날려 쓰는 글씨를 쓸 때는 이쪽에 얹습니다. 손바닥 홈에. 손바닥 홈에 얹으면 약간 이렇게 좀 날려 쓰기가 좋거든요. 약간 뒤쪽을 잡으면서. 그리고 정자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가락과 손바닥이 만나는 홈에 걸쳐서 세로획이나 가로획들을 굉장히 곧게 그릴 수 있도록, 그 다음 좀더 디테일하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필기 각도를 첫 번째 손가락 마디에 놓으면서 높여주는 편이에요. 정답은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마디 혹은 두 번째 마디 이렇게 걸쳐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펜 잡는 법이 뭐가 중요하겠어? 이러고 그냥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펜 잡는 방법만 바꿔도 글씨가 바로 달라져요. 만약에 내가 힘이 너무 안 들어가서 글씨가 쓰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러시면 진한 연필이나 아니면 만년필을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냥 글씨가 희미하게라도 보이면 그 상태로 일단 된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손에 이게 있게 되면은 알아서 힘이 더 빠지면서 글씨는 더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만년필로 쓸때 가장 좋아요. 왜냐면 힘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글씨 획이 나오거든요. 만년필의 원리는 펜촉 끝에 잉크를 고이게 해서 종이에 잉크를 흡수시키면서 지나가기 때문에 볼펜이나 연필처럼 종이 위에 잉크를 덧바르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이를 적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주지 않고 닿기만 하더라도 종이에 획이 써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만년필 같은 경우는 트위스비 에코, 그것도 EF 닙으로 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트위스비 에코 EF 닙으로 사시고 잉크는 따로 안 들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색을 찾아가지고 잉크를 충전해 보세요. 제 유튜브에 트위스비 치면은 리뷰한 게 있으니까 그걸 보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만년필이 너무 부담돼요. 이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패키지에 들어있는 것처럼 콸콸 나오는 스타일의 펜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연필은 B 이상으로, 그다음에 펜 같은 경우는 중성펜. 중성펜인데 좀 중성펜 중에서도 촉촉한 스타일의 펜을 추천드릴게요. 대표적으로 잉크조이가 있습니다. 신상품인데 이거보다 더 촉촉한 펜은 그 중국산 수성펜에 가까운 펜밖에는 못 봤거든요. 근데 그 펜은 또 너무 번져서 여러분들이 쓰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패키지를 구매하신 분들은 제가 같이 보내드린 레토리카 노트에다가 나중에 내가 좋아하는 글들을 써보세요. 연필로 쓰든 만년필로 쓰든 정말 기분 좋은 필기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복습. 검지, 엄지, 중지. 얹어만 두세요. 그리고 이쪽 홈, 손바닥을 감쌌을 때 이쪽 홈이나 혹은 손가락과 이어지는 이쪽 홈. 둘 중에 하나에 걸치세요. 이거 혹은 이거. 그리고 봤을 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면마다 한 칸씩 면을 띄워서 손가락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펜 잡는 법 고치려고 노력하면서 앞으로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랄게요. 글씨 자체가 엄청 정교하게 해야 되는 그런 글씨는 아니에요, 사실. 조금 엇나가더라도 그냥저냥 봐줄만한 글씨이기 때문에 부담 갖지 않고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게 좋겠죠? 안녕하세요, 펜크래프트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이렇게 글씨를 쓸때내 몸과 이렇게 일직선상에 놓고 쓰는 거를 봤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어깨가 되게 불편해집니다. 우리 어깨는 자, 옆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 방향으로 향해요. 한번 가만히 어깨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당겨보세요. 그러면 어깨 앞쪽이 뻐근할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아무리 손을 하셔도 어떤 이상한 점을 못 느끼실 거예요. 우리 어깨의 가동 범위는 이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노트를 틀어놓고 쓰시게 되면 아프지 않게 쓸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계속 쓰다 보면은 많은 분들께서 어깨가 뻐근하다는 걸 느끼실 거고요. 몸이 점점 틀어집니다. 왜냐하면 어깨가 불편하기 때문에 몸을 틀어서 어깨의 각도를 맞추는 거죠. 근데 그 몸을 트는다는 것 자체는 우리 몸의 자세를 망칠 뿐만 아니라 또 힘든 일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몸을 틀지 말고
노트를 돌려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를 돌려놓고 편한 자세로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2350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